들리시죠, 여러분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우스 센스티비 좀 낮출게요. 너무 빨라. 10월 22일. 어? 10월 23일? 갑자기? 해피 버스데이? What happiness? 갑자기? 와, 그래픽은 진짜 얘네들은 항상 뭔가 이런 느낌의 카레 덮밥인가? 카레 덮밥, 도시락 같은. 뭐 애기들 노는 놀이방 같은 느낌? 소리가 좀 작네요. 싱크대 완전 스댕으로 돼 있구만. 가족 사진. 엄마랑 아빠랑 딸이랑 이렇게 살았었나 봐요. 주인공은 아마 남자겠죠? 시점이. 생일 케이크. 일본어라고, 7살, 딸이 7살인가 봐. 7살 생일을 축하한다. 뭐 이런 의미 같은데. 엄마가 피 흘린다고요? 피안 흘리는데요? 그냥 홍조야. 근데 7살짜리 애 치곤 참 그림 더럽게 못 그리네. 에이, 정말. 나도 7살 땐 저렇게 안 그렸어. 난 한 4살배기 애가 그린 것 같네. 화장실 안방인가 봐요. 딸방. 딸 자나요? 약간 중산층 느낌 나네요. 예, 원래는 이렇게 마룻바닥에서 다 같이 자고 그런 느낌이면 이제 좀 약간, 예, 좀 서민일 수 있는데, 중산층의 그런 가정의 느낌. 세탁기는 통돌이 세탁기. 아, 내가 봤을 땐 배경이 한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정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와이프 옆으로 갈게요. 상호작용이 있는 것들은 다 해보는 편이에요. 원래 겜잘한들은 원래 그런 겁니다. 뭐야, 열었다 닫았다 했는데 뭐 없는데. 문 닫고요. 와이프 옆으로 싹. 뭐하노? 바뀌었습니다, 배경이. 문을 닫고 현관으로 나가서 와이프 옆에서 잠들고 나서 어딘가로 가는 듯한 느낌인데 맞죠? 로딩. 이제부터 진정한 시작인가 보다. 제발 실망스럽질 않길 바래요. 노래방 때는 너무 재미없었어. 이게 뭐지? 라는 약간 그런 느낌? 10월 22일 경비원 35.
그러니까 이 집의 가장은 경비원인가 봐요. 예, 야간 경비. 저녁에 게임 이름 자체도 야간 경비이기 때문에 저녁에 일하는 거예요. 경비원의 삶인가 봐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뭐 기괴한 그런 또 일들이 있겠죠. 예. 그래픽을 원래 이렇게 만드나 봐요. 얘네들이 좀 그 얘네들만의 그 감성이에요. 칠라스라는 그 공포 게임 인디 공포 게임 제작사로 알고 있는데 뭐 두 명에서 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형제인지 뭐 친구인지 어쨌건 그래도 뭐 계속 분기별로 계속 새로운 공포 게임들을 내놓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누군가가 지나간 듯한 느낌. 예. 야간 경비. 병원인가요? 가장 으스스한 그런 공간은 병원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출근한 것 같고요. 문 닫고. 자, 메모지. 오늘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방 안쪽에 화재 경보기를 점검하고 문을 잠그래요. 화장실에 불도 끄고요. 사람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화장실 불 끄고 방 안쪽에 화재 경보기 점검, 문 잠그고 화장실 불 끄고 사람 있으면 집으로 돌려보내고 화재 경보기부터 보고. 뭔 소리야? 안에 지금 사람이 있나봐. 존나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일단 CCTV 보기 전에 메모지 하나 더. 이 건물의 경비원이었던 오이치 K고군과 연락이 끊겼어. 아마 그만둔 것 같아. 이제부터 당신에게 맡길 생각이야. 아, 제 위 상관이겠죠? 오이치 K고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이 회사는 자정 이후에 초과 근무를 금지하는 규칙이 있는 것 같아. 시계와 감시 모니터, 경비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순찰해줘. 잘 부탁해. 야마모토 매니저부터. 오케이. 시계와 감시 모니터, 경비 내용을 확인하고. 이게 좀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시계랑 감시 모니터, 경비 내용 확인하고 순찰. 순찰해달라는 얘기야, 그냥. 여기 적힌 대로. CCTV 한번 볼까요? 사람이 한 명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일단 1층부터 차례대로 둘러보고 문을 잠그자. 알겠습니다. 라디오 좀 끌게요. 아우, 시끄러. 자정, 12시죠? 아까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인가봐요. 약간 발목을 봐서는 여자 같던데? 와, 근데 그래픽이 진짜 옛날 그 화이트데이 그 게임 같네. 문 열고.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니? 화재 경보기 이상 없음.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니? 아무도 없어요? 문이 아주 야무지게 열리네. 이렇게 확확 열리는 이게 아주 기분이 더러워요. 네. 화재 경보기라 그랬는데 화재 경보기 점검해보라 그랬잖아. 내가 방금 일로 들어가서 일로 나왔죠? 1층부터 좀 차례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복도. 뭐야? 아, 엘베. 엘베 소리겠죠? 이번에 아주 사운드에 신경을 많이 썼네. 컴퓨터실. 누구세요? 아저씨. 나가세요. 아, 새로운 경비원인가? 벌써 시간이. 나머지는 내일 부하들에게 떠넘겨야지. 그럼 이만. 아, 좀 들어가세요. 여기서 불 꺼놓고 뭐하고 있었던 거야? 설마 야동 봤나? 야동이 재생될 것 같아 보이진 않는, 그냥 정말 문서 작업만 존나 하는 그런 컴퓨터실 같은 느낌인데 남아있는 사람이 저 사람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없고요. 이런 상호작용들을 좀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실에서 정확하게 회사, 그냥 회사 경비 같은데? 그죠?
조소 기업은 아닌 것 같아. 화장실. 예. 자, 엘베 타고 올라가 봅시다. 여기는 안 뒤져봤는데, 여기 또 화장실. 굳이? 예. 복사기. 몇 층까지 있죠? 이 건물? 방 잠그라고? 문 다 닫았어요. 아, 홀드! 아, 이렇게. 사람들 나온 곳은, 아, 특정 방문만 잠그게 돼 있는 그런 느낌이네. 앞뒤 문을 좀 닫고, 화장실은 열어놓고, 사무실이 두 개 있었죠? 여기 컴퓨터실 같은 데가 하나 있었고, 앞에 하나 더 있었죠? 잠궈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근데, 또 그런 기믹이 나올 수도 있어. 오, 씨발. 나는 문을 잠갔는데, 저기서 나온 저 사람은 어디서 나온 거지? 헤헤, 무서워. 나 무서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기믹을 이용해서 문을 잠그라고 한 게 아닌가. 예. 그죠? 제대로죠? 출이 아무지죠? 뭐야? 잠갔는데? 안 잠근 데가 있나? 내가 어딜 안 잠궜나? 씨발 뭐예요 이게? 에? 뭔 소리야? 다시 잠근 문은 열 수가 없거든요. 그럼 저기는 이 사무실들은 이제 됐다는 얘긴데,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이거 화장실 불을 안 꺼서 그런가? 아, 씨발. 이렇게 화장실 불 끄란 얘기 아니야? 씨발! 아이, 정말. 여기도 꺼야 돼? 이렇게? 에이, 불 끄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 씨발, 이거 뭐 나오나? 어? 이게 미션이 되면 똥똥똥 소리가 난다는 거죠. 예. 아, 이제 엘베가 오네요. 아무도 없어요. 엘베 문 열렸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자, 또 새로운 기믹이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기믹이란 여기서 이제 갑자기 문이, 그런 기믹은 없었네요. 자,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경비원이 하는 일은 이 건물의 어떤, 예. 관리를 이제 하지마 부탁을 한 거기. 엄마! 아니 저기요, 뭐 하세요? 아, 당신은 설마 멋있어요. 연락처 교환해요.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절대 후회하지. 갑자기 멋있다고? 어디 가세요? 에? 나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인가?
확인. 이상 없고. 드루아님 감사합니다. 드루아님 감사합니다. 성지압 장단 안 하나요? 갑자기요? 새벽 3시에요? 이번 주 주말에 합니다. TV 일본어로 주말에 무슨 행복하나요? 공지 확인하세요. 뭔 내용이었냐면 그냥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 타이핑하는 소리와 함께 뭐 아직도 있어? 뭐 이런 얘기였어요. 네, 뭐 문을 잠굽시다. 여기 갔었나요? 어, 갔었구나. 그죠? 잠그고. 아, 근데 이 일이 진짜 존나 무섭겠다. 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경비라는 거 진짜 개빡셀 듯. 이 후레쉬 하나 들고. 사무실 불을 꺼야 된다고? 다시 열 수가 없는데? 안 한 게 있으면 되잖아요. 뭐 사무실 불을 꺼요. 불을 끄게. 네. 자, 3층 누르고. 경비가 존나 무서울 것 같은데 나는? 학교에는 저녁에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그 특유의 복도에서 그 나무 삐걱거리는 그 소리. 오, 막 깜짝이야. 아 씨발 이거 소리로 놀래키는 거 존나 짜증나네. 왜 게임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 갑자기 뭔 소리 들리게 해가지고 뭔가 있는 것 마냥. 어? 뭐야? 뭐지? 엄마! 문이었구나. 별것도 아닌 걸 사람 놀라게 하는다. 이런 게 너무 싫어. 요즘 공포 게임의 그 기법인가 봐. 유행하는 씨발 짜증나게 진짜. 어? 이상 없고. 이상무, 이상무. 봐봐. 이런 소리 일부러 내 가지고 뭔데? 어떤 새끼가 소리 쳤냐? 확인. TV 또 보란 얘긴데 아까랑 이어지는 내용이겠죠. 일단 소화전. 문을 마지막에 잠그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 안 하고 나면 문을 잠글 수가 없겠지 아마. 이상 없어. 확인. 동선 이동 동선을 늘리려고 저기 꼭 이렇게 소화전을 확인해야 되나 봐. 볼게요.
랄프야, 나 버블티 좀. 내일까지 이거 끝내. 뭐야 그 눈, 정말 마음에 안 드네. 약간 그런 그... 야, 듣고 있어? 이게 그거네. 근무 강도가 너무 심한, 센 거지. 근무 강도가 너무 센 그 상사한테 좀 약간 갈굼당한 느낌. 어? 빨대 몰라? 빨대 있어야 되는데 그거? 빨대가 있어야 그걸 털을 빨아먹는데. 저 버블티 좀 마셔야겠네요. 목이 너무 마르네. 일단 잠글게요. TV는 다 봤고요. 화장실 불 끄는 게 제일 짜증나는 작업이거든요 지금. 왜 껐나요? 뭐야? 왜요? 불 끄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떤 새끼야? 어떤 새끼야? 불 끄... 열어. 열어 이 개새끼야. 아 씨발. 잠깐만, 이어폰 뽑을게요. 무서워요. 예? 엄마 불 켤까요? 니마? 꺼요? 아니 화장실에서 불을, 아니 양동이에다가 물 샷 그 저기 찬물 받아가지고 그냥 위에다 뿌려버려야 나올 텐데. 어? 어! 그래 안 그래? 씨바. 어? 씨바 뭐 할 거야? 뭐 해봐? 해봐! 누구야? 어떤 여자야? 너야? 여기 있던 여자. 아, 따마. 소리 다 듣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상 없음.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저 밀크티 펄 공차 좀 마실게요. 예, 펄 추가했습니다. 공차 겁나 맛있더라고요. 공차 그 브라운 슈가 뭐 있었는데 그것도 맛있어요. 이상 없음. 아 씨발 여기 존나 기분 나쁘네. 에? 아 저 문에 저 뭔데 저기로 들어가는 거야? 아, 근데 경비면은 이런 모든 것들을 간지 알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어? 뭔 소리야? 누가 기침해요? 누구야? 어? 엘베가. 아 엘베 고장난 소리였구나. 아 씨바. 뭔 소리야? 아, 나 씨바. 아, 여기 앉아 먹구나. 뭐해? 맞아,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걸음이 좀 느려진 것 같기도 하고. 오! 아이씨! 아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하네. 야 4층 가. 하지마잉. 4층은 이제 죽을 사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 뭐 해봐 뭐 할 건데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어쩔 건데? 어?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아, 자, 오케이. 넘어갑시다. 와, 씨. 아, 이런 거 짜증나는데? 오케이. 중간에서 보면은 모든 게 다 보일 테지. 아, 이런 거를 되게 사람 열받게 놨네. 아, 씨발, 나 이런 공간 존나 짜증. 뭔 소리야? 누구야? 누구세요? 나가세요! 오늘도 당신인가요? 상사가 내일 아침까지 일을 끝내라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 양이면 끝날 리가 없잖아요. 사회인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요. 거기다 정시에 퇴근 기록을 남기라고 말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매일 내가 열심히 야근한다는 걸 아는 건 당신뿐이에요. 당신을 만나면 내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조금은 기쁘네요. 저 집에 갈래요. 내일 봐요. 꺼져. 각 층마다 사람이 있네. 아, 전기 찌직거리는 소리 되게 듣기 싫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데? 누구야? 누구세요? 예? 누구세요? 저기요, 당신 방금 뭐 한 거죠? 예? 눈은 왜 빨간 거죠? 형광등 교체해야 되는데요? 씨발! 형광등이 어디 있는데요? 이 씨발 놈들어! 싼 놈들어! 씨발! 아, 형광등 어딨어? 아. 아! 한번 큰 거 올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일단 여기까지는 끝. 아, 뭔가 씨발 4층 불안하더라. 아직 여기 순찰 안 끝냈대잖아. 여기서 뭔가 해야 되는 거야, 나는. 누구세요? 형광등 어디 있어요? 형광등 주세요. 오! 왜 그래? 씨발 새끼야. 여기 형광등 깨졌어. 아, 지랄한다! 진짜 뭐야, 깜짝이야, 씨발. 잔거. 형광등, 여깄다. 아, 진짜 두 개나 해야 되나? 설마? 아니지, 저기 잠갔으니까 상관없겠지? 아, 짜증나 진짜. 이거 이런 거 진짜 나한테 시키는 거다. 진짜 너무 열받네. 씨바크. 에? 아, 짜증나. 뒤로 가야래. 뒤로 가서 머리 위로 해가지고 찌지직. 어우씨. 아, 열. 갈게요. 제발 뭐 튀어나오지 마세요. 제발요. 저 갈래요. 하지마. 아니 11층까지 있어 여기 씨볼. 아니 뭔 11층까지 있냐? 제가 원래 옆으로 가는 거 좋아해서요. 아, 5층 왜 이래? 전기실을 확인하러 가자. 아, 뭔데? 와, 진짜. 전기실이 여긴가? 여기로구만. 퓨즈가 없어. 퓨즈가 없어. 퓨즈.
퓨즈는 건전지인데 건전지는 어디 있을까? 먼저 불부터 켜자. 오케이 알았어. 퓨즈 찾아야 돼요. 퓨즈 어딨니? 2층에도 사람 있나요? 퓨즈 여기 있나요? 이건가요 퓨즈? 레버가 움직이려자. 아 씨벌 퓨즈 어딨어요? 퓨즈 어딨어요? 아 불 켜야 되고 레버 움직여야 되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잠겼다고? 누가 잠갔어? 내가 경비인데 누가 잠갔지? 저기요? 제가 경비인데요? 어떤 새끼죠? 아, 저 빨간 문 뭐야? 아, 진짜 짜증나네. 아, 뭐 하는 거야? 아, 정말 밀크티 마렵네. 아이씨, 가 줘 또 내가? 응? 어? 어차피 불도 안 켜지겠지만. 아, 이럴 줄 알았다. 야, 뭐냐? 진짜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뭐야 핏물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언니마. 아 뭐하는 건데요? 예? 왼쪽으로 와요 오른쪽으로 와요? 왼쪽이에요? 왼쪽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왼쪽 끝으로 가고. 아 씨발 뭐야 이거 이번 장 이상해. 저 왼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씨. 아 존나 밀폐돼 있네. 아 뭔데? 아 진짜 짜증나네. 씨발놈이. 나와 이 씨발라마 나와. 아 진짜 어디까지 가. 어? 뭐지? 내가 헤매고 있는 건가? 아 나 진짜 이 회사 뭐야? 뭐 이렇게 공간이 많아. 빛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디 옮기는 듯. 어? 퓨즈인가요? 설마. 와 너무했다. 너무했는데 나 다시 돌아가요? 왔던 길 그대로? 예? 이렇게 길을 만들어놨다고요? 이 여러 캐비넷과? 와 진짜 씨바 그냥 돌려보내주세요. 에? 와 진짜 사람 짜증나게 하네. 그러니까 너무했어. 그래픽이 정말 그 을신년스럽다라는 느낌이 맞을라나? 아, 개 같아, 분위기. 참, 이런 분위기를 참 잘 만드는 듯. 실라스. 왜? 아, 씨.
뭔데요? 또 갑자기 튀어나올 거죠? 어? 뭔데? 어? 끝났어?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아무도 없니? 대가리 내미고 지랄이 너. 어? 뭐야, 물은 여기 왜 차있는 거야? 뭔데, 시뻘? 어? 갑자기 물이 차는 건 무슨 경우야? 아, 잠깐만, 어? 퓨즈를 어디다 꼽았어야 됐더라? 퓨즈가 어디였어? 여기 안에 아니었나? 전기 싫었는데? 불을 켜라고? 아, 복도 바로 오른쪽이었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우, 정신을 못 차리네. 죄송합니다. 아닌데, 이번 짝이 좀 소름 돋긴 해. 여기였구나. 퓨즈 껴놔. 어, 야, 씨발! 야, 씨발! 이런 곳에 있었네. 아직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게 레버를 올려줄래? 난 갈게. 일 열심히 해. 아, 개놀랐네. 레버 1. 레버 2. 아, 짜증나.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네 번째 레버가 어딨지? 아, 레버 4. 전기 들어왔다. 2층에 있는 경비실을 확인해 볼까나? 어? 2층까지 또 간다고? 걷는 속도 이게 최대예요. 아, 여기 말하는 거였구나. 2층이 아니라 여기. CCTV 한번 보죠. 자, 1층. 6층이다. 네 남자친구 경비원이었지? 뭔 말이야, 이게? 한글화 더빙이 잘 안 된 건가? 내 의사보다는 막 뭔가 계속 막 진행이 돼버리네. 아, 뭐야.
뭐지? 3층. 응? 뭐야 이거? 이거 뭐야? 5층? 5층에 뭔가 그림자 같은 게 있잖아? 그지? 5층. 아 씨발 뭔데? やれやれ、しょうがないな。 알아요. 여기 귀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씨발 어떤 검은색 물체가 여기 맞죠? 저도 알아요. 체크 끝. 아니 게임 앞에 내용을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보세요. 어? 나 문 닫은 적 없는데. 꺼야겠죠? 화장실 불 끄는 순간 제일 짜증나. 아, 뭘 자꾸 쫓아온다는 거야 채팅창에서. 진짜로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요. 에? 오케이. 뭐야? 뭔데? 어떤 새끼인데? 어떤 새끼가 발자국 피발자국을 냈어? 어? 여기서 발자국 끊겼는데? 어디 간 걸까? 나 간다. 나 먼저 갈게! 안녕! 나 가도 되지? 나 갈 거야! 씨발! 6층! 아, 뭔데? 갑자기 발자국 끊겼어.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뚱뚱하시네요? 누구야? 아줌마요? 청소 아줌마? 에? 저 버그 이런 거 아니지? 뭔가 이상한데 지금? 뭐지? 이 의자를 왜 여기다 배치해놨을까? 갑자기 막 의자가 되게 붕 떴다가 막 갑자기 막 난리가 날라나? 그렇게까지 연출했을라나? 일본의 자판기. 다시 돌아가죠.
여기도 뭔가 공간이 있구만. 이어지는 곳이었네. 그래픽 깨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이런 느낌을 낸 거죠. 뭔가 옛날 그래픽 게임 그 플스 1, 2 막 요런 시절 때 그 게임들을 보면 엄마 지멋대로 올라가 버렸네. 예. 네. 그 당시 그래픽들이 약간 요런 느낌이었었어요. 뭐지 근데 이건 대체? 움직인다. 누구세요? 에? 아 뭐예요? 아줌마! 말 못해요? 어 씨발! 미친 거 아니야? 저 아줌마? 왜 저래? 아 씨발 병신. 뭔데요 아줌마? 에? 문 잠글게요. 어, 왜 쳐다보는데 씨발 아줌마 죽을래요? 어? 아줌마 왜 쳐다봐 씨발 아줌마. 나 갈게요. 에? 뭘 쳐다봐 자꾸 씨발 짜증나 기분 나쁘게 씨발 칵칵 카프 잡으랄까 보다. 하지마 씨발. 아 존나 기괴하다 게임이. 아 아, 이번 짝 좀 무섭네 많이. 스위치가 없어서 어딘가 참 또 지랄한다 또 지랄해. 아 달리기도 없고. 켜져있는 쪽으로 가는게 맞지. 뭐야 누구세요? 지랄을 한다 진짜. 올라가볼까? 올라가보자 올라가보자. 예? 예? 어 스위치 찾았음. 스위치 찾았음. 엄마! 아, 씨발 진짜. 아, 아, 씨. 찾았음. 에이 이건 안 무서워 임마. 한 번 당해서 두 번 나가냐 개새끼야. 에이 안 그렇노? 설마 눈깔이 나 따라오는 거야? 오 기괴하구만. 어? 뭔 소리야? 아, 짜증나 진짜.
밑에 또 있어? 아니 스위치를 뭐해? 안 무서워 미안하지만 아 잠깐만 아까 뭐 올라가는 소리 들리지 않았나? 맞지? 아까 누가 계단 위로 올라가는 소리 들렸는데? 여기 왔던 데 아님? 씨발 새끼야 너 또 이 삭 와 이 쌍놈의 새끼들 아니 나 바본가 여기 사다리 있었죠 여기 두 개 아 누군가 사다리 올라가서 들렸는데 이야 씨발 새끼야 너지 개새끼야 너 이 새끼가 이번에 안 눌렸어. 일부러 마우스 확 돌려가지고. 엄마, 뭐야? 어떤 여자야? 어떤? 없어. 발 봤어 방금 나도 발을 방금 봤어요 저도 하지마 씨발 새끼들아 아이 개새 엄마 하지마 씨발아 이번엔 또 어떤 빌런인가? 아, 진짜. 이상 없음 체크 확인 아 그래 다 돌고 가야지 경비니까 맡은 바 임무를 다 해야지 안 잘리려면 이어져 있네?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건가 아, 여기서 이렇게 끝낼 리가 없는데. 죽은 그 녀석 때문에 못 와서 난 잘못 없어. 잘못 나쁜 건 전부 그 녀석이야. 그 녀석이 누군데 씨발려 나 갑자기 불 끄니까 왜 갑자기 내한테 지랄해, 개새끼야. 나랑은 관련 없잖아. 씨발라마. 나 나갈 거야. 나가게 해 줘. 미친년아. 뭔데? 왜 못 나가? 나갈 거라니까!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어쩌라고 나한테. 어? 뭐가 있어? 엄마! 어? 제발 그냥 나가자. 좀 스위치 좀 끄자. 어? 나도 좀 살자. 나도 좀. 아, 미치겠네 진짜. 뭐야? 빛을 가버렸어 문이.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사연 알고 알 바 없고. 나 벽 볼 거야 씨발. 꺼져. 고층 입성. 어? 누구세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이고 아, 응? 잠들었네. 아우 시간 좀 봐. 뭐야? 몇 번이나 와서는 말이지. 일어날 때마다 있잖아. 계속 있는 거야? 아 됐어. 상상 못 봤나? 돌아갔나? 아이 꼰대 새끼. 먼저 간 거 말. 나 집에 갈 거야. 가든지 말든지 알바놉니다. 사원님 아시겠어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아 마지막 방에 분명 뭐 있을 것 같은데. 아 짜증나 씨. 뭔데? 의자는 왜 돌아가? 의자가 왜 돌아가? 뭔 소리야 이거? 아, 한 소리 존나 듣기 싫은데? 열리지 마. 아, 짜증나, 씨발. 어떤? 아, 욕 되게 많이 하게 만드네. 어? 여기 뭔데? 아직 안 끝난 게 뭔가 있나 봐. 뭐야, 여기. 아, 진짜, 씨발, 스트레스 존나 받는다, 진짜. 병신 같아. 어, 그만! 진짜, 나 미칠 것 같아! 그만해! 뭐야! 뭔 소리야? 뭔데?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이씨. 아, 진짜. 비상구기! 누구야? 누구야? 어떤 새끼야? 뭔데? 어! 아! 아! 왜? 뭐야 이거? 아!
오지마! 씨발! 뭐지? 어쩌라고? 여기 가면 있잖아. 뭐야 이 씨발! 어? 어, 존나 소름 돋게 생겼네. 어, 그냥 지나쳐 가야 된 애였나 봐. 아씨, 이발 진짜 짜증나게 하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비상구로 올라가라고? 아, 여기가 비상구 문인가 봐. 맞지? 어, 방 다 잠궜는데? 안 잠근 방이 있었나? 맨 끝방 여기 안 잠궜나? 어? 잠궜는데? 다 잠갔어. 여기 안 잠, 여기는 잠그는 게 없잖아. 화장실 불? 일리 있어. 화장실 불이라. 일단 오른쪽을 찾아서 볼 필요가 없어. 일단 문이 잠겼다는 것은. 아, 그러네. 화장실 불. 똥땡땡. 저 소리도 기분 나빠. 똥띵띵 저 소리도. 비상구 계단 올라가라고? 올라가기 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퇴근하면 안 되나 그냥? 이쯤 했으면 끝내주면 안 되나? 여기 어디야? 씨발 미쳤다.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놨어? 뭐야? 토할 것 같아. 오우 쉣. 존나 징그럽다. 뭐 피칠갑이 돼 있는데? 칠판에? 어, 어지러워. 토할 것 같아. 화장실 역시 불 켜져 있죠? 꺼버리고요. 아, 존나 또 짜증나네. 슬슬 불 끄고 탁 턴 하고 바로 문 닫기. 잘 잠갔죠? 자, 이거 잠글게요. 잘 잠갔죠? 여기 했었죠? 잠갔죠? 잘 잠갔어요? 제발요. 제발 그냥 갑시다 좀. 예? 잠글게요? 잠갔어요? 나 갈게요. 나 갈래요! 나 갈 거. 왜 타 있는 거 아니야? 누가? 왜 이렇게 늦게 열리지? 왜 이렇게? 아, 뭔데? 또 갑자기 빠빠빠. 뭐 있는 거 아니지? 아씨. 와. 오오오오. 왜 이래?
엘베 이상해. 어어 1층 도달하기 전에 점프해야 돼. 하나 둘 셋. 엄마야! 누가 엘베 갈렸나? 왜이래 왜이래. 아저씨! 여기 사람 갇혔어요! 뭐야! 씨발! 오오! 지랄을 한다, 지랄을. 뭐야, 이건. 사람 얼굴? 백스텝? 뭐하지? 뭡니까, 이게? 뭔데요? 엄마! 씨발년. 싸가지 없는 년, 개 같은 년. 아, 이 개가 파먹을년. 존나게 놀랬네. 개새끼. 아. 이거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맞지? 어, 여긴 돌아가는 거고. 아. 어 이거 칠라스 그 제작사에서 내가 봤을 때 전 작품이 씨발 뭐 노래방 가라오케 나 그거 했었거든. 몇 개월 전에 재미없었어. 그것도 이거 맞춰야 되는 거네. 아 짜증나. 이를 갈고 좀 만든 것 같다. 이번 작품은 제일 무섭다. 케이블 사 가지고 와야 되는구나. 아. 전작이 좀 재미없었다 뭐 그런 평이 좀 많아갖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아 뭐야 미로 같은 거는 짜증나게 정말. 피로 더러워진 뚜껑을 얻었다. 이 뚜껑의 얼룩 어떻게든지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아. 공 12시, 6시, 3시, 9시 방향이잖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냥 숫자겠지? 그 저기 아까 그 금고? 그지? 0369 보통 그렇게 읽으니까. 이제 경비 일은 끝났어. 0369 0369겠지 그렇게 읽지 않나 보통? 전선을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정말. 아 화장실 짜치네. 어? 뭐지? 뚜껑에 두 줄이 그어져 있다고? 아 그러니까 이 줄 갖다 다시 맞추는 거야. 그리고 전선도 찾아야 되는데 일단 가서 그 금고 안에 전선이 있겠지. 그지? 금고 안에 전선이 있고 두 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몇 시 몇 분으로 맞추는 것 같은데? 어. 9시 9060? 9060? 9060 이러구만. 9060 금고의 비밀번호는 9060이다. 그리고 그 안에 전선이 들어있겠죠. 9060 뭔가 또 바뀌었네.
된 거 아님? 여기가 육공인가? 엄마 깜짝이야. 아이씨 비디오 테이프 케이블이 없잖아. 케이블을 조금 소름 돋았던 게 지금 문을 내가 분명히 다 열어놓고 다녔는데 문이 닫혀있네. 케이블 어디 있을까? 사물함에 마우스 커서 떴다고? 사물함? 사물함? 캐비닛이 있었어. 오케이 확인. 여기 아니었잖아. 기절할 것 같다. 안 여긴가? 여기? 엄마! 누구세요? 시체? 컴퓨터 본체잖아. 경찰 그 통제선 그 뭐 폴리스 라인? 얘네 게임 엄마. 아이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빨리 돌아가자. 여기서 끝내주면 안 돼 그냥? 열린 결말 같은 걸로? 어? 마지막일 거야. 아, 어쩌라고.
먹지 마! 미쳤나봐, 저 새끼. 또라이 아니야. 아, 나 소름 돋아, 씨발 새끼. 개새끼야, 오지 마! 어디로 가야 돼? 그거 찾아야 돼요. 뭘 찾아? 풀 수 있는 걸 찾아. 엄마! 아, 나. 무슨 벽에? 아까 복도 벽이에요. 엄마! 오오. 아, 미친 새끼인가 저거? 아! 아! 와, 이게 미친 새끼네 이거. 복도 벽에 있는 걸 푸는 것 같아요. 1 뭐야? 5, 6, 7. 그 사진 95. 엄마. 엄마 저 뭐야? 씨발. 토할까? 아, 존나 무섭게 생겼어. 미친 새끼야 이거 완전히. 뭘 하라고? 그림. 생일? 생일이 며칠인데? 1. 엄마! 나 죽여 씨발 새끼야! 10월 며칠이었는데. 아, 존나 개소름 돋아. 와, 미친 것 같아. 날 죽여. 와, 나 생긴 거 너무 무서워. 일단 이름 맞아. 동선 잘 파악해놓고. 뭐, 아니 뭔데? 생일이에요. 아까 생일 뭐 뭐냐고. 생일 1022? 1023. 방금 1024 했다니까? 아, 했네. 귀신 만나 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확실해? 예. 아.
아니라잖아 랄프야. 죄송해요. 너무 그 내가 싫어하는 귀신이야. 내가 싫어하는 귀신이라서 약간 시야가 좁아졌어. 그래서 판단력도 흐려지고. 아 뭐야 일어난 거야? 아빠 이 아우 자기야 괜찮아? 난 괜찮은 것 같아. 낯선 천장. 어? 누구니? 엔딩이 와. 와 이번 거 잘 만들었다. 플레이 타임도 적당하고 좀 무섭게 잘 만들었네. 전에 작품이 너무 병신이었는데 잘 만들었다. 박수 짝짝짝. 이거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 갓겜. 녹화 못 쓰.